아내는 출산 후에 아이들이랑 안방에서 자고 전 작은 방에서 따로 자기 시작한 지 벌써 8년째인 각방 부부입니다. 아우, 아이 웬만큼 컸을 텐데. 우리 이제 방합치는 거 어떨까? 갑자기 왜? 당신 예민하다고 먼저 따로 자자고 했잖아. 그때는 애들 때문에 그랬지만 이젠 다 컸잖아. 남자가 잘못했네. 젖먹이고 기저귀 가느라 잠 한숨 못 자서 내가 좀 도와달랠 때는 잠도 못 자면서 일에 지장 있다고 작은 방에 싱글 침대까지 주문해놓고. 대부분 저러죠. 남자들은. 난 애 보느라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혼자 코까지 골면서 잘도 자왔으면서 새삼스레 뭘 그래? 그렇긴 하지만 아침에 덩그러니 혼자 눈 뜨면 이게 뭔가 싶고 그래. 지금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젠 같이 자면 내가 불편해. 난 그냥 애들이랑 잘래. 그땐 아내가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회사에서 돌아오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제가 먼저 각방을 제안하긴 했어요. 하지만 각방 생활이 이렇게 길어질진 몰랐죠. 그리고 사실 잠자리도 자연스러워야 하지. 내가 일부러 안방 가서 눈치 주는 것도 이젠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오, 진짜. 그럼. 평소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밤만 되면 호랍이 신세인 저. 대체 어쩌라고요? 저희 남편분인 거 아시죠? 3번에 사시는 거 아니고요. 3번 아니죠. 서울이죠. 사실 저는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첫째 때는 아, 각방 왔었어요? 완전 각방은 아니고 아이랑 함께 자다가 아이가 자면 제가 또 이제 그러니까 두째가 생겼지. 보통 그렇게 하죠. 특히 요 근래 들어서는 거의 아이랑 같이 둘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잠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20년 차인데 각방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각방만 쓰면 와이프는 외박으로 치죠. 그렇죠. 아, 절대로 못하고요. 요즘에 이제 등만 돌려도 외박으로 치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딱 붙어서 자요. 근데 그게 편하세요? 아니면 부담스럽거나? 그게 막 부담스럽게 그게 아니라 20년 지나도 그런 이 여자가 아직도 나 사랑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좋고요. 저도 아까 얘기한 그런 뭐 노안이나 이런 걸로 빨리 늙어간다는 게 부부 생리학적으로는 전혀 이게 조금 이제 예. 눈만 나빠진 거 같아요. 눈만 나빠지니까 나머지는 네. 그대로. 네. 다른 눈 좋아요? 네, 좋아요. 아, 건강해요. 한 번도 이렇게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싸우면 얼굴도 보기 싫지 않아요? 네. 근데 어떻게 같이 자요? 그래도 그게 저희 원칙이니까, 그치. 저희 부부의. 예. 원칙이라는 건 가끔 깨지라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제 와이프가 그 사랑의 끈을 놓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같이 안 잔다고 사랑의 끈이... 애 나면 이제 애한테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 와이프는 그래도 끝까지 남편의 가장 먼저예요, 사랑이. 저는 제가 남편이 없으면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어머머머.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은 내가 지금 자야 되는데 네가 있어야 오. 내가 부탁 좀 할게, 이런 식이에요. 아, 근데 빨리 안 들어와, 이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 자고 싶어서 그래. 아니, 잠깐만. 이런. 아니, 여기를 기대고 자는 거예요? 손을 잡는 거예요? 뭘 잡는 거예요? 꼭 끌어안고 자요. 끌어안고 자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하고 여기 되게 뻐근해요. 숙면이 안 될 텐데. 아, 근데 혼자 자는 것보다는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남편이 저보다도 스킨십을 되게 좋아해요. 어딜 가도 꼭 손을 잡고 부비고, 근데 잘 때도 꼭 발을 이렇게 부비는 사람 있죠. 저도 그렇대요. 맞아, 맞아. 응! 제 다리도 이렇게 부비거나 맞아요. 그렇게 부벼대요. 근데 그게 되게 이렇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저희 네. 남편도 좀 그런 거예요. 응. 만져, 어디 만져, 팔 만져. 막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대고 자라는 걸 되게 좋아해. 남편이 만지라는 거야? 네, 아니면? 자기를 만지라고. 자기를 만지래? 편하더라고. 네. 아, 남편이 자기를 만지래?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떨어져 자다 보니까 남편이 좀 약간 외로워 보일 때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외로워 보이고 지금 철수의 마음이 굉장히 이해는 돼요.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그렇지. 못하지. 애 키우느라고. 네. 아이를 재우느라고 각방을 쓰게 되고 이래. 응답자의 54.3%가요. 월 평균 한 2, 3회 정도 부부관계. 반 정도가? 네. 아. 36%는 월 1회 또는 네. 전혀 하지 않는다. 아, 네, 그게 이제 몇 년째인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 뭐 결혼 10년 넘은 친구들 보면 남편들은 하고 싶어해, 내 친구들은. 근데 대부분이 와이프가 거절하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섹스리스 부부가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맞아. 얘기하죠. 얼마 뭐 저희 우린 지금도 20년 동안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많이 한다 하면 늘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 어떻게 가족끼리 해. 어떻게 장모님 딸이 갈 수가 있어. 그런 이러면서 장모님 딸이야. 본인들이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예. 더한 얘기 있잖아. 더한 분도 계세요. 김막래 선배님 같은 경우 너무 소중해서. 아껴지는 거예요? 너무 소중해서.
너무 피곤하거나 혹은 술에 만취해서 본인이 좀 거부해 본 적은 없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할 때도 해줬는데 와이프 원할 때도 아, 아, 피곤할 때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또 나 해당 사항이 없어요. 현우중 씨는 뭐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피곤하고 술도 많이 먹고 피곤이 풀리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니 세 달에 한 번 하고 1년에 한 번 하고 하니까 거부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전 일찍 세 달씩 해요. 오 진짜? 20년 20년에 저럴 수 있어. 와! 야, 근데 소주랑 술을 불만족스러워해 그걸. 어? 왜? 뭐? 왜 안 한다고? 어떡해 진짜요?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약간은 솔직히 약간은 나이가 좀 제가 들면서 약간 힘들 때도 체력적으로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3번 철수는 부인의 포인트와 철수의 포인트가 전혀 지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철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잠자리도 같이 그렇죠. 하고 싶고 이런 게 있을 거고 아내가 합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쌓여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보통 육아 때문에 이제 각방을 쓰다가 다시 한번 요 시점에 3사람이 이제 합치고 싶어 하고 이럴 때 이제 한 번 결정해야 되는 변화가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이게 잘못되면은 쭉 갈려가거든요. 큰일 나는 거죠. 네, 여기서도 갈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도 지금은 이렇게 아내 바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한 번 실망하면 돌아서 이게 타이밍이 서로 계속 안 맞으면서 지금 되게 중요한 갈림길인데 그동안 8년 동안 서운했던 걸 다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 그래서 좀 애들을 잠깐 맡기고 여행을 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그때 뭐 철이 없었어, 뭐 몰랐어, 그때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긍정적인 마음이 거기서 되게 신기하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Will your mouth still... 이러한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뭔가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아까 같은 경우에 그 병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한다는 뇌가 똑같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부부일 경우라면은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서로 간의 어떤 그 믿음 또 이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남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겠구나 이렇게 느껴서 아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엄마가 그런 거 있죠. 저는 제가 이걸 좋아하니까 그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변에 야, 밖에서 이렇게 술자리 하면 괜찮냐는데 제 아내도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그냥 TV 보면서 뭐 닭발 같은 거 시켜놓고는 깔깔대면서 맥주 한 두 캔씩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그래요. 이것도 좋은데 제가 지상렬 씨랑 낚시에 빠져가지고 연애할 때부터 신혼 초에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낚시를 배우더니 새벽 4시에 깨워요. 어제 놓친 향어가 보인대. 나중에는 제가 안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랑 가라. 그럼 제발 그만해라.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골프를 배웠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 골프 레슨을 끊어가지고 그걸 또 레슨을 막 열심히 하더니 골프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더 대박은 제가 이제 바이크를 타는 이제 취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남창희라고 우리 개그맨 후배가 스쿠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가서 연습을 한 거예요. 와. 아 내가 하려는 뭔가를 이 여자가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배우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하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약간 느낌은 누군가 한 명은 계속 벗어나려고 하고 누군가 쫓아다니고 오빠 계속 도망가. 그러니까 난 수학이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어요.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 참 대단하다. 이게 나한테 보내는 게 아니네. 아니, 아니죠. 언니한테 보내는 거죠. 형수님한테 보내잖아요. 형수님 조만간에 코미디 배우시겠어요? 여기 이 옆자리에 여기 앉아가지고. 사랑기를 내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좋다. 부부가 이렇게 함께 하려고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되게 고마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고전적인 뭐 이야기도 많지만 신뢰 아닌가요? 신뢰? 신뢰죠. 그게 뭐 사랑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인 것 같은데 저 사실 뭐 출장 갈 때 가끔 있는데 닷새 엿새씩 있어도 연락 한 통이 없어요. 여기 뭐 양재진 원장은 저하고 술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먹으니까 새벽 4시 가건 해가 뜨건 문자 하나가 없어요. 형수님이 진짜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제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 언젠가는 제가 한 몇 년 전인가요? 해외 출장 갔다가 거의 일주일을 있는데 연락이 한 통도 없어서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일주일이나 연락이 없는데 그 걱정되지 않나? 라고 했더니 아 그 다음 멘트가 제가 정말 빵 터진 게 거의 일주일을 있는데 연락이 한 통도 없어서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일주일이나 연락이 없는데 그 걱정되지 않나? 라고 했더니 아 그 다음 멘트가 제가 정말 빵 터진 게 만난 지 뭐 이틀 만에 반말 찍찍해 되지 않았대. 그리고 화나면 뭐 이것저것 집어던지지 그러니까 그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요 그분이요? 그분? 네, 화난 건 알겠는데 너무 웃겨. 제가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은 좀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걸 웃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박이다. 믿는 건가? 궁금하지 않다가 아니라 성격을 평상시에 아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느낀 거는 내가 먼저 숙이는 것 같아요. 저희 신랑이 굉장히 좀 이렇게 성격이 세거든요. 근데 결혼 초에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결혼 초에 이렇게 기선제압을 먼저 이렇게 기싸움에서 뭐 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많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성격이 센데 저한테 절대 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결코 자존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기싸움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 신랑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한단 말이 싸우다가 너 자존심 부리는 게 아니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정말 저는 자존심 부리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당신과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걸 정말 보여주기 위해서 신랑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아, 남편도 놀랬을 거야. 놀래야죠. 꿇어도 문제야. 자기 딴에는 화났다가 막 뱉은 말인데 막 그래보면 그럼 더 무서워진다. 안 꿇어야 다음 대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밤에 꿇으라고 한 다음에 꿇자마자 뜨끔하게 그래서 무서운 일을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막 보란 듯이 그냥 무릎 꿇고 칼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진짜 무섭지.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자면서 무릎을 꿇은 적이 없죠. 그거 말고 없었죠. 있잖아. 대단한 거야. 대단한.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사랑하는 상대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일단 나 혼자서 잘 지내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상대방에게 지나친 부담이나 혹은 귀찮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건데 법륜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오롯이 혼자 살 수 있어야 같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귀찮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 말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부부가 모든 걸 다 함께 해야 된다는 부부치고 잘 지내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혼자 있으면서 너무 외로워하거나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부부치고 절대 행복하게 지내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영역을 확실히 만들어 놓고 이게 너 여긴 내 영역이니까 오지마가 아니라 상대방이 없어도 나 혼자서 즐거울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되려면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스스로 잘 지내잖아요. 잘 지내죠. 독신 교본이야 교본. 정말 잘 사는 거야. 근데 스스로 완전... 잘 지낸다라는 거는 나 스스로를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자 뭐 그런 것과 그것도 비슷하죠. 예예. 예. 그러고 그러니까... 나서 또 다른 상대를 그럼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활을 잘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얼마 전에 저한테 보낸 문자도 있지만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아, 얘기 좀 해주세요. 뭐 간단히 얘기해봐요. 수위 낮춰서 해봐. 아니 뭐 그냥 수위 낮춰서 그냥. 외롭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외롭다고. 근데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 사이언스에 나왔어요. 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옥시토신을 우리가 뇌에서 분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보고가 된 거예요. 뭐냐면 눈을 보는 거예요, 서로. 예, 아이 컨택. 예. 그래서 사람하고 사람하고 실험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실험은 사람이랑 개랑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개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도 개를 바라봤더니 이 개의 혈액에서도 옥시토신이 증가하고 사람도 옥시토신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오늘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30분 동안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 어떨까요? 얼굴 고정시켜요? 못 돌리게 30분씩 오래 봐야 돼요? 방거림 형님은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와이프가 소리는 좀 나 이런 거 같아. 밥 먹다가 와이프가 나를 계속 보고 있다고 쳐봐. 미안해.
미안해. 잘했다. 그 논문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5분을 보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30초 읽을 때는 너무너무 쑥스러워하더라고요. 어색하지. 근데 2분 되고 3분이 되니까 그 논문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5분을 보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30초 읽을 때는 너무너무 쑥스러워하더라고요. 어색하지. 근데 2분 되고 3분이 되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울기 시작하고 5분이 되니까 두 사람이 끌어안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원리가 그러기? 사실은 예,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원리예요. 여러분 캐릭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캐릭터. 우리 연예인들이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성격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 캐릭터의 정의가 뭐냐면은 이런 물건에다가 눈을 붙여놓은 거예요. 어떤 축구공에다가 눈을 붙이게 되면 축구공 캐릭터가 되는 거고요. 이 병에다가 사이다 병에다가 눈을 붙이면 사이다 병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캐릭터가 되냐면 어린아이들이 그걸 보잖아요. 눈을 마주치잖아요. 연결고리가 형성이 돼요. 뇌에서. 그러네. 캐릭터 치고 눈이 작거나 눈이 없는 애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인형을 이렇게 안고 자기의 마치 가족같이 이렇게 되게 되는 원리가 바로 그 눈에 있습니다. 큐티 봐. 2분 없어도 눈은 있잖아.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라디오로 온 사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기가 엄마 눈에 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네, 얘기를 그게 신경과학적으로 100% 맞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 얘기를 엄마가 듣는 순간 내가 최근에 누구의 눈을 네?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정도로 눈을 본 적이 있는가. 너무 짠해. 반성을 하게 되면서 남편 얘기하면 절대 그런 티가 안 나요. 남편 눈을 진짜 봐야 돼요. 그렇게 나도 이제 보려고. 엄마가 남편을 보라고 애만 보지 말고. 엄마가 그 남녀가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호감을 가질 땐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안 핀대. 근데 연인이 돼서 옆으로 오면 다른 여자를 찾기 시작한대. 눈을 맞출 수가 없어서.